네, 안녕하십니까. 남상치과 김기성입니다. 오늘은 조용진 원장님과 같이 같은 제목이지만,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조금 다른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임플란트 RPD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수요 화상 강의가 이첫 번째로 마곡에서 시작된 첫 번째 수요 화상 강의인데요. 이 건물이 너무 멋있고 좋아서 제가 이 바탕화면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용진 원장님과 같이 임플란트를 이용한 이런 RPD에 어떻게 임상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저희가 환자를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 가장 어려운 보철 중에 하나가 RPD인데 특히 이렇게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치아가 한정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RPD를 만들거나 또 이런 만들었다 하더라도 환자가 잘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라는 것이 임상에 들어오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6년도부터 시작한 이런 임플란트 65세 이상의 이런 보험이 적용되면서부터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제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두 개 정도의 임플란트 서비드 크라운을 만들고 RPD가 된다면 저희가 현재 조건에서는 우리가 보철물 만든 PFM도 의료보험이 되고 RPD도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의 이런 구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많이 조용진 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임플란트 심어놓고 힐링 어브트먼트나 어택지먼트 써서 이 임플란트 RPD 하방에다가 놓고 하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임플란트 어시스트 RPD를 많이 했고 그런 것에 관한 그런 저널이나 책 교과서에서 언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임플란트 RPD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서 로케이터나 어태치먼트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맥크라켄 이런 리몰 파셜 덴처 책에서도 보면 이런 임플란트를 이용한 RPD와 관련된 챕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로케이터 같은 것을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2010년도에 어느 강의를 가서 듣고서 제가 이런 임플란트 RPD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네. 한양대에 계신 박원희 교수님께서 2010년도에 이런 임플란트 서포티드 RPD 이노베이션이라는 강의를 발표한 적이 있었고, 여기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임플란트를 이용한 서비드 크라운을 만들고,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한 RPD의 케이스를 여러 케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그동안 제가 했지만, 감히 발표할 수 없었던 그런 증대가 있었는데,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제 임상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는 우리 서울대 김성 교수님이 이런 임상의를 위한 특집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국소위치라는 제목으로 이런 강의,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고요. 방금 강의해 주신 우리 조용희 원장님이 2017년도에는 치의신보에 이런 임플란트 RPD에 관련된 연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임플란트를 이용한 RPD를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는 주로 제가 했던 임상 일을 주로 이제 얘기할 텐데요. 아까 조영준 원장님도 보여주셨지만 이게 사실 임플란트를 이용한 서비드 크라운 첫 번째 케이스로 보고된 케이스인데 1998년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를 발표하신 분은 대구에 계신 장윤재 원장님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케이스가 공식적으로 논문에 언급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8년이고요. 그 외에 계속해서 이런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다양한 그런 논문의 에비던스 베이스를 찾기 위해서 계속 진전되는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논문에 보면은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4개나 뭐 이렇게 연결해서 뒤로 어태치먼트를 달고 하는 RPD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점과 단점은 방금 전에 설명해 줬던 것과 똑같고요. 어쨌든 임플란트 RPD는 저는 용어가 지금 정리되어 있기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 RPD라고 하고, 제가 언급하는 임플란트 RPD라 함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서베이 크라운을 만들고 사용한 RPD를 임플란트 RPD라고 제 강의에서는 명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작은 숫자의 임플란트 심어서 상당히 좋은 저작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또 여러 개의 임플란트로 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고, 뭐 현재는 의료보험이 되는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고 있고요. 단점이라 함은 아무래도 다 풀아치 고정성을 하는 것보다 저작 효율이 떨어지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버덴처보다는 임플란트에 받는 힘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임상 케이스들을 이번 시간에는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도 제가 보철학회에 가서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 임플란트를 이용한 RPD에 관련된 패널 디스커션에서 아직도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서 사용하는 RPD가 에비던스 베이스가 아직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어드밴스된 이런 RPD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RPD 하는 것이 충분히 이제는 검증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임상 경험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그동안 1년의 케이스들을 쭉 나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가 제 첫 케이스입니다. 2005년 당시만 해도 이 케이스를 하면서는 감히 아무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겁냈던 케이스이고, 막상 임상 케이스를 했지만 어디 가서 발표도 할 수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상학 좌측은 2005년도에 3개를 서베이드 크라운하고 RPD를 하다가 10번 때는 다시 자연치가 상실되면서 3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하고 RPD를 새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당시에 사용했던 시멘트 타입의 보철물로 파이널 시멘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보철 재료는 보시다시피 골드 크라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할 당시에 걱정됐던 부분은 임플란트의 서베이드 크라운 사용되는 이런 RPD에 사용된 서베이드 크라운이 혹시라도 포세린 파절이나 기타 등등의 원인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RPD 자체를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절되지 않는 금속을 써야겠다 생각해서 처음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런 골드를 사용했고 RPD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환자는 72세셨고요.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현재 18년이고요. 20년 됐습니다. 현재 임플란트 RPD를 사용한 이 환자가 제가 가장 오래된 환자이시고 현재도 85세이지만 굉장히 잘 이 임플란트 RPD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플란트 RPD가 오랜 기간이 되면 릴라이닝 할 그런 필요성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제 임상 케이스에선 사실 한 번도 릴라이닝을 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뭐 제가 물론 이런 환자들을 리콜 체크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임플란트 RPD에서는 릴라이닝 하는 횟수가 굉장히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이고요. 아까도 조영진 원장님이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시저바이시라고 그러죠. 위아래 버티컬 스탑이 없게 되면 환자는 틀니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양쪽 각각 치아에 있는 쪽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두 개씩 심어서 버티컬 스탑을 잡아서 RPD로 밸런스를 이루어줬던 케이스입니다. 2011년도에 시작했던 케이스고요. 마찬가지 골드 크라운을 이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 했고, 보철물 방식은 시멘트 타입 보철물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굳이 심미성을 요구하지 않는 환자들이 되었고, 사실은 이런 예후를 예측할 수 없는 보철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세린 파절 같은 거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드 크라운을 사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도 계속해서 현재까지 잘 쓰고 계시다고 연락했습니다. 너무 멀리 계셔서 리콜 체크를 못했는데 2015년도까지만 하고요. 현재도 RPD를 잘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악에 무치약 부위가 있고 40번 때는 텔리스코픽 크라운이 되어 있던 케이스인데, 크라운을 다시 하면서 반대편에 그 SS 임플란트를 두 개 심고 서베이드 크라운을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항상 보시면,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떤 염려를 갖고 있는지 보실 겁니다. 그냥 포세린 파트가 가뜩이나 임플란트 보철물에선 잘 파절이 되기 때문에 이 서베이드 크라운, 서베이 라인이 지나가는 포세린 파트의 그런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요 케이스에서는 PFM인데 굉장히 많은 면적을 메탈로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서부터 사용했던 케이스이고요.
계속해서 환자는 리콜 체크에 응하고 있고 계속해서 다른 부위는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아래쪽은 계속해서 잘 쓰고 있어서 현재 8년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도를 얘기하면서 쭉 제 환자 케이스를 일련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제 임상에서 지금 이제 31 케이스 정도가 완성된 케이스인데요. 임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이 오늘 이런 수요 화상 강의를 통해서 전혀 에비던스 베이스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임상적으로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케이스를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케이스고 마찬가지 저희가 가장 만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한쪽 전치부만 남고 구치부가 다 상실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베이 크라운을 제작하고 그 RPD의 서베이 라인을 통해서 RPD 크레스프를 걸 때는 전치부 1, 2번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뭐 언더컷 때문에 로토와일 쓸 수도 있겠지만 유지가 상당히 약하고 한데 이런 경우들이 오면 우리가 전치부 치아를 차라리 발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케이스에서도 5번이나 6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해주고 RPD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제 케이스에서 쭉 보시겠지만 제가 심어놓은 임플란트의 위치는 상악이나 하악 전치부가 대개 아닙니다. 대개는 4, 5, 6, 구치부 4, 5, 6 부위에 두 개를 연이어서 심어서 주로 서베이드 크라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환자가 심밀성을 좀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포세린을 이용한 PFM이지만 포세린 파트가 좀 감싸있는 이렇게 케이스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를 하면서도 저 계속 걱정했던 것은 혹시 우리가 이 포세린 파절이 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기적으로 관찰해보면서 이 5번 부위에 그 버칼 쪽에 크레스프 걸리는 그 위쪽에는 이 포세린이 파절됐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큰 이런 RPD 쓰는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보철물의 방식은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것을 예방해서 그런 것을 감안한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런 포세린에서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계속해서 최고였고 물론 하악에도 상실된 치아가 있어서 이런 30, 40번대 45번, 46번 부위 네, 45번, 44번 부위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철물 했던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에서부터 보시면 좀 다른 게 그동안은 시멘트 타입 보철물을 했었는데 여기는 스크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탈 오클루전을 했고 가운데 스크롤을 넣기 시작했죠.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런 항상 여러 가지 생기는 임플란트 컴플리케이션 중에 대표적으로 생기는 포세린의 파절 그 다음에 스크롤의 루즈닝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런 보철물들은 이 RPD의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변형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RPD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이용하면서도 혹시 발생한 스크롤 루즈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스크롤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부터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 메탈로 많이 커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고 네, 8년 정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하악에 이렇게 3, 4번 부위에 굉장히 그런 살릴 수 없는 치아들이 남아있던 임상 케이스인데요. 방금 전에도 뭐 우리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보험과 연관해서 이런 치아가 없어지면 사실은 임플란트 두 개의 보철물을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해도 얘가 보험이 안 되거든요. 무치약 총무치에서는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치아를 남겨놓고 40번대 임플란트 두 개를 먼저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아가 없는 순간 보험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이득을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이드 서저를 시행했는데요. 가장 적절하게 뼈가 생겨 있어서 가장 굵은 임플란트 심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이드 수술해서 임플란트 두 개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반대편은 맞죠. 임플란트를 심어서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PFM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고 이렇게 RPD 했던 케이스이고요. 이 환자도 현재 5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은 1번째 케이스,
일곱 번째 케이스이고요.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상악의 전치아를 다 발치해야 되는 케이스였고, 마찬가지로 이 환자는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발치하고 4번, 5번, 4번, 5번 부위 가장 제가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악의 총우치인 환자인 경우에 대합치가 이렇게 풀로 치아가 있는 경우, 우리가 아무래도 총우치가 상악의 총우치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4번, 5번, 4번 부위에 이렇게 서비드 크라운 두 개씩 묶어놓고 RPD를 하는 케이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인데요. 가이드 서저리를 통해서 각질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이런 서비드 크라운을 만들고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총우치를 했을 때에 비해서 결과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는 6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거의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 계속 롱텀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보면 임플란트 주변의 고루수도 굉장히 적고 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연세가 84세 됐던 환자 수술 처음 했던 케이스인데요. 10번 때 이런 5번, 6번 요 사이가 이렇게 뜬 이유는 임플란트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옆에다 심다 보니까 떴는데요. 이 경우는 싱글싱글로 해놓고도 이제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상악 1번 부위에 크레스프를 걸 수 없는 경우가 가장 이런 많이 쓰는 제 임상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 2016년도에 86세고요. 네, 계속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 이 환자분의 엑스레이입니다. 상악에 좀 평소보다 제가 길고 굵은 임플란트를 구치부에 심었는데요. 네, 2014년도, 16년도, 18년도, 네, 6년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상악 하악에 많이 여러 가지 상실된 치아들이 있는 곳인데요. 네, 아래쪽에 구치부에 30번대 두 개 임플란트를 심고 했고, 나중에 대합치가 없어진 다음에 위에도 10번대 이렇게 임플란트 뼈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한쪽 임플란트가 좀 기울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두 개의 서베이드 크라운을 이런 원핏 같은 캐드캠 어부트먼트를 이용해서 하고 보철물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능하면 대부분의 크라운들의 홀이 있는 것은 이 보철물의 리트리버빌리티와 스크루 루즈닝 할 때 타이트닝을 위해서 SCRP, 보통 ER 타입 어부트먼트, ER 타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철물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하악에 임플란트를 40번대에 심는 케이스인데 항상 이런 경우는 저는 가이드 서저리를 하는데요. 사실은 임상에서 현재는 모든 임플란트 케이스에서 가이드 서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치약이 긴 경우에는 가이드 서저리를 위해서 CT와 입안 상태를 이렇게 정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레진, 플러블 레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머징이라는 이런 융합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CT 데이터와 표면 데이터를 붙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마킹인데요. 작은 치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인상을 떠서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코딩 베이스를 통해서 바이트를 시호해서 뜨고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 서저리를 위한 원 가이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 가이드를 이렇게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부분적으로만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치아를 배열해서 가장 뼈가 좋은 부위를 찾는 겁니다. 딱 제가 정해놓은 것이 3번, 4번일지 4번, 5번일지 5번, 6번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가장 적절하게 뼈가 많고 굵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예후가 좋을 만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이드 서저리를 해서 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힐링하고 서비드 크라운하고 RPD 위아래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들 계속, 이분은 좀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한데요. 2015년도 83세였던 분인데 네, RPD를 서비드 크라운을 이용한 RPD와 RPD를 보험을 하기 위해서 부실한 치아였지만 10번대 12번 13번을 남겨놓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자연치는 빼고 나머지를 이용해서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84세 됐을 때 케이스인데요. 유일하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임플란트 RPD 케이스 중에서 얼마 전에 작고하셔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85세 됐을 때 아래쪽도 위에도 워낙 만족스러우셨기 때문에 아래에도 임플란트 3개를 심어서 잘 저작을 하셨던 분입니다. 임상 케이스고요. 자, 대부분의 케이스는 뭐 보시다시피 현재는 2014년도서부터 이렇게 가이드 서저리를 했었고 오스템에서 나온 2016년도서부터는 원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10번대에 가이드 서저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3개 심고 그 다음에 서베이드 크라운을 PFM으로 하고 보철 방식은 ER 타입 스크루를 갖고 있는 보철 타입으로 만들고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연령대를 보시면 80대, 70대가 굉장히 많고 90까지 가신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연령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RPD를 이용할 때 서베이드 크라운을 임플란트 이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좋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많은 건강 유지에도 훨씬 더 좋으셔서 상당히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이렇게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제 임상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은 이런 임플란트 RPD가 한두 케이스에서 적용돼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환자는 제가 했던 가장 젊은 환자, 50대였지만 젊은 환자였는데요. 임플란트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상악은 총우치였고 하악에 임플란트를 제가 40번대 하고 왼쪽에는 자연치들이 있었는데 네, 그 담배와 당뇨가 있어서 이런 시차를 다 상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30번대에 그 SS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고 이런 40번대의 크라운은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임플란트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활용을 했던 케이스이고 이 케이스가 기억 남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보철물 방식을 지르코니아로 풀 지르코니아로 썼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RPD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통 콤비네이션 타입, ER 타입이면서 보철물은 완전히 풀지르코니아였고 풀지르코니아에 오크절레스트와 서베이라인을 그려주고 클래스프를 위한 그런 언더컷을 주었던 케이스인데 대부분 이제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케이스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혹시 지르코니아를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썼을 때 클래스프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클래스프의 메탈이 지르코니아에 바뀌어서 색깔이 변색되거나 그리고 보기 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고 경험해 보면 그런 문제 이제는 기우였구나 했던 생각이 드는 게 이 케이스 이후로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풀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PFM으로 서베이드 크라운을 제작할 경우에는 포세린 파절이라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스크롤을 갖고 있는 ER 타입의 보철물인데 PF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조금 어긋나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위치가 한정적인데 사실 이 풀 지르코니아로 하게 되면 커스프티브나 방향이 어긋나도 그쪽에 스크롤 방향을 뚫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르코니아 보철물입니다. 단지 이제 의료보험 환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에 상관없을 때는 대부분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런 30번대 35, 36번을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고 클래스프를 걸었고요. 계속해서 관찰했습니다. 2020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보면 이런 클래스프가 걸리는 그런 지르코니아 부위에 별로 스크래치가 없었고요. 임상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리콜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없어서 환자가 내원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오셔서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는 것은 현재 제 임상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제 임상 경력이 현재 4년 정도이기 때문에요. 지르코니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 상악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4번, 5번, 14, 15, 그 다음에 24, 25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사실은 25번 부위에 임플란트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번 부위에 옮겨서 심고 한쪽은 브릿지로 한쪽은 그냥 연이어된 서베이드 크라운을 활용했던 케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만드는 것을 모든 기공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우리가 밀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두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변형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거론하는 기공소에서 특별히 이걸 잘하는 테크닉을 갖고 있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르코니아도 풀로 했던 것이고 단지 이제 우리가 이런 풀지르코니아로 하면서 구조 오크절레스 같은 구조물이 들어가면서 또 스크루홀을 가운데 파게 되면 구조물이 약해질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임플란트 RPD와 꼭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보철물의 스크루홀을 리트버빌리티나 타이트닝, 스크루 타이트닝에서 필요로 하지만 홀을 좀 작게 뚫어서 그 뭐 1.2 드라이버나 1.6 직경에 그런 드라이버만 들어갈 수 있게 뚫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홀을 작게 뚫어놓으면 이런 보철물의 파절 같은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임상 케이스 한번 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가 정말 환자들이 잘 쓰는 겁니다. 환자 엄청 잘 썼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RPD 베이스 쪽에 이렇게 눌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20년, 네. 오랫동안 이게 2016년
18년, 네, 20년, 현재 4년 동안 큰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가 항상 아까 보였던 문제인 거죠. 상악 1번 부위만 남고 그쪽으로 다 이가 없는 경우. 또 여기서 보면 10번 때도 굉장히 14, 15, 16의 거의 호플리스인 치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치아가 4개 남았을 경우는 정말 RPD하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에 그냥 RPD를 해야 된다고 하면 1, 1번을 빼고 2, 3번에 이제 우리가 RPD 서베이드 크라운 연결해서 걸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거나 아니면 아예 차라리 다 빼야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서도 원가이드 수술을 해서 20번 때에 이런 서베이드 크라운을 만들어주고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CT를 찍어서 뼈가 충분한 경우는 가이드 서저리를 이렇게 플레미스를 하면 환자가 굉장히 불편이 덜고 기존에 쓰고 있던 RPD도 변형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생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도 보면 캐드캠 어부트먼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풀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오른쪽에 스크루가 얹어져 있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오스템에서 사용하는 이런 에버니 골드 스크루 레귤라 타입의 이런 머리 부분은 직경이 2.3mm입니다. 근데 지금 2.3mm의 스크루가 보철물의 스크루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콤비네이션 타입 ER 타입은 어부트먼트를 먼저 연결한 다음에 보철물을 나중에 붙이기 때문에 꼭 스크루가 보철물을 통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철물의 스크루 홀을 원래 오스템의 스크루는 2.3이고 오스템의 어부트먼트들의 스크루 홀은 2.4mm입니다. 하지만 제가 뚫는 이런 보철물의 스크루 홀은 2mm나 아니면 1.8 그 정도만 뚫어서 보철물을 하는 그런 임상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작은 소구치 부위에 서베이드 크라운이 들어가면서 레스트가 있는데 그 레스트와 홀 주변에 거기 너무 얇아지면 파절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걸 이용해서 스크루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서베이드 크라운하고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크레스프를 걸 수 있는 구치부의 치아가 생기게 되면 RPD의 디자인과 그 다음에 제작이 훨씬 더 편리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3년 정도 잘 쓰고 있는 케이스이고요. 이 경우도 하악에 오래간만에 하악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30번 때 33번, 34번을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하고 그 다음에 RPD를 했던 케이스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서베이드 크라운은 풀 지르코니아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특히 보이죠? 스크루 홀이 굉장히 작죠. 이 경우는 한 1.8mm 정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3, 4번 부위 사이에 레스트도 줘야 되고 3번 부위에 렛지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홀이 그냥 정상적인 2.3mm 홀이 되게 되면 굉장히 그 나머지 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또 이거를 시멘트 타입으로 그냥 보철물을 홀 없이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중에 발생할 스크루 루즈닝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기본적으로 저는 보철물을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서비드 크라운 사용한 보철물을 붙일 때는 항상 파이널 시멘트를 붙이기 때문에 이 스크루 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루를 작게 해서 보철물을 했던 케이스고 임상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해서 2017년도서부터 사용했고요. 현재 3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별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주 위험했던 케이스이고 도전적인 케이스였습니다. 환자는 80세 남자분이셨고요. 이 마찬가지로 전치부 다 소실되고 반대편만 있고 여기 2번만 남아있는 케이스여서 일반적인 RPD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CT 분석 결과 이 오른쪽으로 임플란트를 두 개 적절하게 심을 위치는 전혀 없었고요. 그렇다고 저는 뭐 이런 연세 드신 분한테 블럭이나 블럭 봉골레 부트나 뭐 GBR을 매시브하게 하는 것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달랑 임플란트 하나를 그것도 3.5mm 직경에 TS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기성품 어부트먼트를 사용해서 서비드 크라운으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제가 걱정이 됐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실패 가능성도 많이 미리 사전에 고지했고요. 그럴 경우에 다른 방식으로 그냥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인데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TS 타입의 임플란트 특히 직경이 작은 것들이 스크루 루즈닝이 왔을 때는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크루를 뚫어야만 했는데 이게 크라운이 두 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작은 3.5 직경에 스크루를 내려다 보니까 이 스크루홀과 오클리얼 레스트를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던 것은 오클리얼 레스트가 스크루홀 부위를 포함해서 다 덮는 거죠. 그리고 스크루홀은 레스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덮어지는 거죠. 이렇게 덮어지면 오크절 그 스크롤을 다 덮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도 환자가 만족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2017년도이고 물론 상악의 치아들이 좀 부실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3년 정도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고 단지 저는 주기적으로 이 40번대 43번 부위에 임플란트 홀을 열어서 스크루를 20뉴턴으로 반복해서 한 1년 반마다 조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예, 케이스를 보고 드립니다. 현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저는 모든 케이스를 가이드 서저리를 한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이렇게 임플란트를 2개 심고 아니면 4개 심고 하는 RP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가이드 서저리의 장점은 가장 좋은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레진 마크 같은 걸 통해서 CT 데이터와 이 표면 데이터, 스캔한 데이터든 인상한 데이터든 이렇게 적합을 시켜놓고 병합을 시켜놓고 찾는 거죠. 가장 어떤 부위가 좋을까. 그래서 찾아서 지금 임플란트를 세 개를 먼저 심을 부위를 선택했고요. 지금 20번대 3,4번도 결국 발치할 케이스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이라는 제도 때문에 먼저 임플란트를 심었던 거죠. 그래서 가이드 서저리를 통해서 원 가이드 키트를 이용해서 심고 이렇게 임플란트 심을 때 가능하면 환자가 아무래도 플랩리스로 하면 굉장히 편안하겠죠. 하지만 플랩리스 수술하다가 연조직이 가까치니 부족한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RPD 사용할 때 그 서비드 크라운 부위 주위에 잇몸이 약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해서 여기 보시면 그 이거는 가이드를 통해서 펀치에다가 색연필치에서 이렇게 마크를 해갔고요. 임플란트 심을 부위가 연조직에서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여기에 부분적으로 인시전을 가할지 아니면 플랩을 본격적으로 제낄지 아니면 펀치만 해서 수술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펜슬 스탬프 같이 딱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고 이 경우는 충분히 연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펀치아웃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이고요. 20번 때 3, 4번 가능성 없는 건 나중에 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떠서 캐드캠 어부트먼트를 만들고 캐드캠 어부트먼트를 만들 때는 막상 이게 RPD의 서비드 크라운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치아를 배열하는 게 중요하죠. 이것은 뭐 일반적인 임플란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철 과정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치아를 배열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캐드캠 이 어부트먼트와 이런 서비드 크라운 될 그런 템포라리를 먼저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트와 이렇게 이런 걸 해놓고 캐드캠 어부트먼트와 프로비저널을 제작하고 여기에 맞춰서 임시 트리를 또 제작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여기서는 PFM의 ER 타입 스크롤을 갖고 있는 보철물을 했고요. 또 인상 터서 통법에 따라서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 보면 캐드캠 어부트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드 크라운 만들고 네, 지금 한 2년 정도 사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전치부에 크래스프를 걸 수 없는 케이스에 3번, 4번, 4번, 5번 아니면 5번, 6번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하는 케이스들이 제 대부분의 임상 케이스들입니다. 케이스 번호들은 1년 과정 제 환자들의 케이스 쭉 넘버이고요. 부분적으로 공통되는 것들은 일부분 뺐습니다. 현재 이 환자는 한 1년밖에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2019년도에 이 환자가 내원했고요. 상악에는 마찬가지로 이게 15번, 16번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이드 서저리를 통해서 캐드캠 어부트먼트 통해서 서비드 크라운을 했고요. 그리고 하악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모든 논문에서 언급되듯이 하악에 임플란트 달랑 두 개를 심어서 보철물을 할 경우에는 정답은 우리가 로케이터라고 돼 있죠.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RPD를 좋아하지 임플란트가 덴처 밑으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요. 단 예외적으로 이렇게 무치악인 경우에 2번, 3번 사이 3번, 3번이라고 예전에 했지만 현재는 뭐 2번, 3번 사이에다 임플란트 두 개를 평행하게 심어놓고 이때도 가이드 수술을 통해서 평행하게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가이드를 통해서 달랑 로케이터를 위한 2, 3번 위치에 임플란트 심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임플란트 두 개 심어서 아래는 로케이터로 총위치를 위에다 했던 케이스고요. 위에는 서비드 크라운을 만들어서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57세 남자였고 가장 최근에 했던 환자 중에 하나인데요. 3, 3번은 남겨놓고 5번, 6번, 5번, 6번 부위에
임플란트 심고 하악에도 네,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심고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연령대는 50대였지만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임플란트를 다 보철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골라서 네, 지르코니아, 풀지르코니아로 ER 타입으로 보철물을 했고요. RP들 위아래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저는 이렇게 보철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보철물이 클래스프 RP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조영주 원장님과 같이 서울대 보철과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태치먼트가 상당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환자가 오랫동안 써다가 이것을 그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거나 보철물이 뭐 망가지거나 했을 때 우리가 고치기가 쉬워야 되는데 이런 특수한 어태치먼트들이 이런 서비드 크론에 붙어 있으면 그런 걸 고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고칠 수 있는 저는 클래스 타입의 RPD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환자들 설득해서 대부분 조금 보이는 부위 할지라도 클래스프 RPD를 선호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반복해서 보시지만 이렇게 이가 적게 남은 케이스의 임플란트 가이드 서저리 준비를 하려면 가상의 치아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플로우업을 내친 이 경우는 색깔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CT를 찍고 또 표면 데이터를 인상체를 얻어서 종합해서 이렇게 가이드 서저리를 준비하고요. 가장 적합한 부위, 연이어서 쓸 수 있는 부위를 선택해서 필요하면 플랩을 살짝 열고 아니면 플랩리스, 상악은 플랩리스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악은 아무래도 연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플랩을 살짝 벌려서 가이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서도 풀지르코니아로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상악에서는 총우치였고요. 네, 이 경우도 74세이신데 아래쪽에 3, 4번 부위. 네, 여기서는 우측 40번대 3, 4번 부위를 서비드 크라운을 하고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이 제가 갖고 있는 케이스들은 31 케이스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또 현재 진행 중이어도 많고요. 네, 이 경우는 유일해 뭐 특이하게 뭐 항상 임플란트 생활용하는 것을 항상 TS 타입의 임플란트가 아니라 이 경우는 3.5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어야만 되고 그럴 경우엔 차라리 SS 타입이 좀 튼튼할 거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가이드 서저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SS 타입의 임플란트 3.5 직경의 SS 타입 임플란트를 심고 PFM으로 ER 타입 보철물을 만들어서 RPD를 하고 아래쪽은 지르코니아로 보철물로 픽스로 브릿지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 환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경제 이제 자식들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없다가 이제서야 연금 갖고 비로소 했던 케이스인데 너무 만족을 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 풀 아치인 경우 우리가 이제 제가 가이드 서저리 강의도 하고 가이드 서저리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일 어려움은 이렇게 풀 이덴처러스 케이스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회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풀 마우스 케이스 풀 이덴처러스 케이스에서 CT 데이터와 표면 데이터 정합하는 방법을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입안에서 이렇게 플로우 레진을 붙여서 CT를 찍고 인상 떠서 모형을 만들고 그걸 모델 스캐닝하고 그 다음에 CR 바이트를 따로 레코딩 베이스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레진을 하고 CT를 찍었던 케이스인데요. 대개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풀 이덴처러스 케이스에 이렇게 풀업을 레진을 입안에다 붙여놓고 CT를 찍을 때 제일 문제점은 CT를 찍을 때 뭘 물고 찍을까가 문제이거든요. 적절한 버티컬 디멘션에서 뭘 물고 찍을까 걱정인데 저는 이 경우는 사실 제가 서산에 있는 박정영 원장님한테 배웠는데 환자가 아무것도 안 물고 입술만 단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CT를 찍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방법을 제안해 줬는데요. 생각보다 이 환자들이 파킨슨병이 있어서 이렇게 턱을 떨거나 하지 않는 환자인 경우는 무치약인 경우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물지 않고 단지 입술만 대놓고 CT를 찍었을 때도 생각보다 좋은 상의 CT상을 얻을 수 있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환자들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가 될 수 있는지 찾아보긴 해야겠지만 제가 쓰는 꼼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해서 CT를 찍고 저희 치과에서 제가 직접 디자인한 가이드를 이용해서 앵커핀 고정하고 임플란트를 플래미스로 심었고 한쪽은 너무 뼈가 튀어나와 있어서 알베올라 플라스티를 하기 위해서 저기 인시전이 강한 흔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풀지르코니아로 ER 타입 스크루 타입의 보철물을 만들었고요. 홀이 있는 보철물을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연조직이 굉장히 저작을 잘해서 그런지 약간 레드니스가 보이긴 합니다.
시작해서 이렇게 했던 케이스 쭉 지금까지 케이스를 보시면 제가 어떤 방식의 보철물을 주로 하고 있는지 아마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 환자인 경우도 되게 이렇게 구치부에 적절한 임플란트 홀은 3개를 뚫었지만 그 중에서 적절했던 부위를 이용해서 서비드 크라운하고 RPD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허중보 교수님 부산대 팀에서 이렇게 누적된 임상 논문 케이스를 그 조영주 원장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제 케이스를 그렇게 교수님들 같이 정리하지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 임상 케이스를 한번 다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던 케이스인데요. 제가 2005년도서부터 임플란트 RPD,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서비드 크라운 만들고 구유했던 RPD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8월서부터 2020년도 지난달까지 한 15년에서 한 달 된 임플란트 케이스들을 쭉 한번 뽑아봤고요. 저 개인에 의해서 식립된 그런 그리고 RPD가 된 그런 환자가 총 36명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임플란트는 121개였고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RPD는 상악에 26쪽, 그다음에 하악에서 18개 쪽을 이제 제작했고, 임플란트는 상악에 80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하악에 41개를 이용해서 부위별로 보면 부위별로 이렇게 사용 임플란트 서비드 크라운이 됐던 부위를 제가 이렇게 도에 표시해 놨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임플란트 RPD의 그런 그 서비드 크라운 방식은 시멘트 타입 보철물이 45개 정도였고요. ER 타입, 스크루를 갖고 있는 그런 서비드 크라운이 76개 정도로 현재 예전에 제가 시멘트 타입을 제법 했고요. 현재는 점점 어떻게든 제대로만 신겨지면 스크루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SCRP 타입, 그 다음에 오스템에서 얘기하는 ER 보철물로 주로 보철물을 제작해 가고 있습니다. 사용했던 보철물의 재료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보세린 파절 등의 염려 때문에 골드 크라운을 사용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의료보험 되는 케이스에서 아무래도 PFM이 써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PFM이 한 57개,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풀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풀지르코니아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사용된 임플란트는 뭐 제가 가이드 서저를 위해서 그 알투게이트를 위해서 애니원을 썼고, 디오 나비를 사용할 때도 썼고요. 뭐 그래서 옛날에 3i라는 임플란트도 썼었고요. 현재 제일 많이 사용했던 임플란트는 OSM의 TS3이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4.0 직경의 임플란트를 쓸 때 TS3보다 TS4가 좀 더 그 상부 티타늄 월이 조금 넓기 때문에 몇 개는 TS4가 사용됐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임플란트 사양은 직경은 가능하면 저는 사실은 이런 인터널 코니컬 타입의 임플란트는 굵어야 또 이 장기적으로 안정성 있는 서비드 크라운으로 받는 힘들을 더 많이 받으려면 굵어야 된다 사용해서 가능하면 4.5 이상의 임플란트를 쓰고 싶었는데, 막상 제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 4.5 직경의 임플란트가 제일 많았고요. 58개로 생각보다 5.0이 16개이고 4.0이 37개였어요. 그래서 3.5도 8개나 됐고요. 그래서 이런 3.5나 4.0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나중에 그 발생하는 스크루 루즈닝이나 이런 것들이 큰 직경의 임플란트보다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1년 내지 2년마다 리타이트닝 하는 것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용했던 임플란트 길이도 보면 다양한 길이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상악에서는 좀 긴 그런 임플란트 길이를 사용한 적이 있고요. 하악에서는 뭐 5 곱하기 6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했던 36명의 환자에서 쭉 경험을 했던 케이스를 쭉 살펴보면, 한 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하신 분이 계신 분을 빼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골드착의 실패 등 이런 컴플리케이션 중에 큰 실패들은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지금까지 임플란트 RPD로 사용된 임플란트가 이런 컴플리케이션 뺀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었고요. 골흡수가 일어난 임플란트도 제가 면밀히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임플란트 RPD를 사용했을 때 이런 RPD 크레스프의 파절 등 이런 컴플리케이션은 아직 없었습니다. 단지 크레스프가 느슨해서 크레스프를 좀 조여주는 그런 경우는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세린으로 PFM으로 서베이드 크라운 했을 때 포세린이 파절되는 문제들은 3케이스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임플란트 RPD 제작 시의 주의사항을 제 경험상 보면 가능하면 와이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겠다. 물론 항상 이 고령이신 분들의 그 구치부 임플란트 굵은 심을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굵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그 부위를 두 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이어서 심는 임플란트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무래도 그러려면 가이드 서저리를 통해서 CT 데이터를 우리가 이런 표면 데이터하고 분석해서 그걸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를 사용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두 개를 연결해서 서비드 크라운을 해야 오클리얼 레스트 등을 주기가 훨씬 더 편리하다는 점에서 두 개의 크라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항상 대합치의 상태가, 물론 총위치인 경우에는 저작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합치되는 임플란트 서비드 크라운은 굉장히 오래 가겠죠. 어쨌든 이런 대합치의 상태에 대한 고려에 따라서 임플란트 개수를 좀 늘려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는 보철물을 만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찰해 가면서 롱저비티 있게 우리가 보철물을 유지하려면 이런 보철물의 컴플리케이션들을 예방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요새 계속 느끼는 것은 이런 스크롤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스크롤은 꼭 보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크롤 리타이트닝, 특히 이런 익스터널이나 SS 타입이 아닌 TS 타입에서는 스크롤 리타이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도 스크롤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스크롤은 작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철물 재료를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보철물에서 지르코니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골드값의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르코니아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지르코니아가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사용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제작 시 주의사항은 아까도 조영진 원장님 말씀해 줬지만 전통적인 국소 의치의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 임플란트 구조물들이 자연치에서는 우리가 페리오넌탈 리가먼트가 있어서 좀 흡수, 이렇게 탄성 있게 교합력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보철물 컴포넌트가 파절이 될 염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을 할 경우에는 자연치와 달리 얼마든지 이런 오크절 레스 같은 부위를 깊게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깊게, 프레임은 두껍게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이제 RPD 인상 채택할 때 이런 자연치가 아니라 이렇게 임플란트로 서베이드 크라운 만들다 보면 언더컷 부위가 심해서 인상 뜨다가 잘 안 나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제 결론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에서 만드는 구서위치는 충분히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이제는 에비던스 베이스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상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을 본인들 임상에 활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살펴볼까요? 임플란트 RPG 제작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경우 있었나? 저 일반적으로 자연치 RPD에 비해서 임플란트 RPD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서베이드 크라운으로 돼야 되는데 발시된 지 한참 오래된 이런 위치인 경우는 아무래도 임플란트 식립되는 위치가 링구얼이나 팔라탈로 경사져 있는 부위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자연치 위치에 그 서비드 크라운을 만들려면 이렇게 언더컷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아무리 제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RPD를 하는 걸 좋아하고 서비드 크라운 만들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억지로 뺀 경우에는 인상 뜰 때 인상체가 안 빠지는 경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려웠던 것은 그 임플란트 RPD를 제작할 때 잘 맞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RPD가 좀 예민하다, 자연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만들어낸다,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제가 설명드렸던
없었던 것이 임플란트 합병증이 그 제가 36명의 환자에서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계속 관찰해서 근데 왜 없을까? 그 임플란트 RPD를 사용하게 되면 연조직도 일부 정 부분 힘을 받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건 되게 두 개씩 연결해서 서비드크라운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환자의 저작 능력이 뭐 이렇게 임플란트가 풀픽스 됐을 때 확 저작력이 증가가 되는 것만큼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PD는 RPD인 거죠. 일정 부분은 잇몸에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마음껏 심을 수 없는 거죠. 픽스보단. 그러니까 RPD 정도의 저작력을 갖고 계속해서 임플란트 RPD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해지는 힘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서비드 크라운으로 사용되는 임플란트에 크게 미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것 있고 사실 이제 많은 RPD를 했을 때 주기적으로 릴라이닝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했던 지금까지의 케이스에서 솔직히 한 케이스도 임플란트 RPD에서 릴라이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걸 일부러 안 해줄 이유는 없는데요. 대부분 그래도 이렇게 잇몸이나 연조직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임플란트 네,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살펴봐야 되겠지만 임플란트 RPD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새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쭉 들어보면 굉장히 임상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저하고 조영주 원장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서베이크럼 만들고 RPD를 활용하는 것을 많이 네,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인 것 같아. 네, 또 왔네요. 브릿지 형태로 후방위장 RPD 사용 시에 스크롤을 구치부는 뚫어서 전 치부는 홀 없이 템본드로 세팅해도 될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보철물을 붙일 때 일정 크라운 부 파트는 템포럴의 시멘트를 붙이고, 마이저락 부분은 파이널 붙이 시멘테이션 하고, 전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 임플란트 서비드 크라운 사용되는 모든 크라운은 파이널 시멘테이션 합니다. 왜냐하면 크레스프가 임플란트 RPD를 서비드 크라운 통해서 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임플란트 보철물에선 작용하지 않는 크라운이 디스로징 되는 이런 힘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이런 템포러리 시멘트를 썼을 때 혹시 빠지지 않을까? 혹시 빠졌을 때 이제 어떤 자리에서 굉장히 난감하거나 뭐 특히 제가 하는 환자분들은 되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삼킬 염려도 있어서 항상 파이널 시멘테이션 하고 스크롤이 없는 경우도 파이널 시멘트 하고 정 문제가 생기면 뜯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대신에 항상 보철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임시 틀이나 임시 보철물도 다 보관해 놓고 결국 최종적으로 리틀버블티를 위해서 확보된 구멍이 없는데 보철물이 망가진 경우엔 크라운을 잘라서 다시 하는 있어도 템포러리 시멘트를 이용해서 리틀버블티를 확보하는 것을 서베이드 크라운에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시멘트를 다 한다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